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또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눈 함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6월 21일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6.0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호텔신라 살펴보시죠. 97,90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수익률은 0.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편입했던 종목이죠. 스카이라이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가는 11,15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익률은 보합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카이라이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매수 당일에 이제 고가를 형성한 네. 뒤에 좀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수요일까지는 좀 장이 좋았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밀리면서 이제 좀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관련돼서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안전한 좀 컨텍스 쪽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뭐 이제 엔터 쪽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 통신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현대 HCN의 어떤 인수 등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지난주에 방송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홀딩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좀 계속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엔터라든지 통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금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멘텀에 이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가 속한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오늘 좀 통신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좀 그 오버퍼포먼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통신주 하면 이제 SK텔레콤, KT, LG U+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뭐 소외주라고 좀 생각해도 될 만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밑단에 있는 5G 통신 장비 쪽에 어떤 그 주가들의 퍼포먼스 좋았었는데 일단 이 올해 상반기에 좀 이러한 좀 소외된 모습을 좀 많이 벗어 던지면서 그래도 약 한 30% 이상의 좀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 6월 말,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라왔던 부분들,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KT를 좀 선택을 하면서 지금 통신사의 어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분기에서 2분기도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3사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합계 한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계절적인 특성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쪽에 좀 높은 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3년까지 지금 통신 산업이죠. 5G 어떤 빅사이클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나 조선에 이어서 통신 산업까지도 빅사이클이 좀 예고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실적이 많이 오르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배당금도 상당히 오르는 어떤 그러한 좀 반대 수익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LG U+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각각 전년 대비 13%, 22%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주가의 자신감이 좀 나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좀 어떤 좀 고점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주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6월에 좀 살짝 좀 부진하겠습니다. 뭐 상반기 그 총 합산을 봤을 때 30%를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지만 6월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그러한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되면 일단은 그 주가 하락 원인으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분기 배당 발표, 그다음에 KT는 이제 KT 알파 출범 이후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없었다, 부재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상승에 따른 어떤 단기 차익 물량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뛰어넘고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좀 가능하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큰 변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G 통신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봤을 때는 한 2천만 명 이상이 좀 돌파가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IPTV 가입자 같은 경우도 6월 중에 지금 2천만 명 돌파가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에 따른 뭐 믹스 개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사마다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분할 이후에 뭐 시가총액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존재하고요. 뭐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커머스 성과 등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 좀 주가 상승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상반기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 통신 섹터 이렇게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뭐 그 3, 4 가운데 한 종목을 들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오늘 저는 이제 탑픽으로 KT를 네.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KT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한 6조를 좀 영업수익은 6조, 그 다음 영업이익은 4천억을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KT의 5G 가입자 수가 지금 481만 명, 그 다음에 5G 가입자 수 비중 같은 경우 27%, 이제 거의 4분의 1이 넘어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T 이동통신 이제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이죠. ARPU라고 하는데, 이게 좀 경쟁사 대비 한 4에서 6% 정도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무선 부분의 실적 호조세가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IPTV라든지 그다음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장 많은 가입자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선 부분뿐만 아니라 유선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이 기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KT 같은 경우는 이제 KT 알파를 통해서 좀 커머스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T 자회사죠. KTH와 KTM 하우스를 좀 합병해서 KT 알파를 좀 출범시켰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광고라든지 마케팅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플랫폼을 좀 추진하는 어떤 사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작년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였던 취급고가 2025년에는 뭐 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커머스,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초가에 좀 편입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목표가는 좀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KT 선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통 3사 가운데 2분기 영업이익, 이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 있고, 여기에 커머스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목표가는 3만 5천 원, 거의 전고점 부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손절가는 2만 9,800원입니다. 전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들어가보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